자, 이번 시간에는 셀 서식 규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제 셀 서식 지정하는 방법은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렇게 셀 서식이라는 메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시 형식이라든지 맞춤 탭이라든지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 이런 탭들이 있죠. 우선 이제 표시 형식 탭에 보면 일반, 뭐, 숫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범주가 있고요. 각 범주에 따라서, 해당 그 셀에 있는 데이터가, 이 범주의 표시 형식에 맞추어서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형태죠. 우선 이제 숫자라는 부분은, 소수 자릿수 부분을 지정할 수 있고, 또천 단위로, 구분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 단위가 넘어갈 때, 구분 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음수에 대해서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든지 또뭐 괄호로 표시한다든지 이런 설정 등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눌러 보면 어떤 그 설정들을 할수 있을지 우리가 다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사용자 지정이라는 부분이 될 테고요. 그것은 조금 뒤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맞춤 탭은 이제 우리가 그 텍스트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세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텍스트 조정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셀 병합이라는 것은 한 셀과 한 셀을 합쳐서 하나의 셀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셀 병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글꼴, 뭐 테두리,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죠, 그냥 간단하게. 채우기, 셀이 어떤 색깔을 채울 거냐, 무늬나 무늬 스타일도 지정할 수 있고요. 자, 보호는 잠금과 숨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려면 여기 검토 탭 보이죠? 이 검토 탭에 눌러보면 이제 변경 내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트 보호를 해주고 나서 이제 워크시트를 보호하게 되면 이 기능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사용자 그 지정 서식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렇게 각 구역은 그 양수에 관련된 내용이냐, 또 그 음수에 관련된 내용이냐, 또 0에 관련된 내용이냐, 텍스트에 관련된 내용이냐, 이렇게 네 개의 구역을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각 구역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 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두 개의 구역만 이렇게 지정하게 된다면, 첫째는 이제 양수와 0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둘째는 또 음수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뭐 그런 형태로 지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색깔 지정은 그각 구역의 첫 부분에 대괄호를 해주고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해주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at 골뱅이 이 표시는 그 글자를 그대로 받아온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셀 서식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셀 서식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셀 서식을 눌러보면, 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앞에서 이제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셀 서식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현재 이제 24라는 것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이고, 천 단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4가 지금 여기 입력이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24는 음수의 구역인 바로 이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녹색으로, 괄호 속에 수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형태죠. 자, 그 다음에 여긴 이제 0의 구역입니다. 0의 구역. 그래서 0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수점아래 0두 개를 더 찍어서 표현을 해라 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와 같이 0.00
이라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t 골뱅이, 그 다음에 출판사를 붙여서, 그래서 1등이라는 것은 그대로 따라오고요. 뒤쪽에 이제 이 부분이 붙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적용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직접 한번 해보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서식을 지정을 할 때 앞에서 뭐 0이라든지 샵이라든지 이제 요런 그 서식 지정하는 문자들이 나왔죠. 이제 그것의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잘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와 여기에도 이제 그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셀 서식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 사용자 지정 서식에 형식으로 0이라는 숫자 서식을 지정해 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실제로 이 셀에는 0이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죠. 0이라는 데이터가 셀에 입력이 되어 있고 사용자 지정 서식을 0으로 입력한 경우 0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이라는 것은 여기서 0이라는 것은 그 해당 자릿수에 만약에 숫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의미 없는 숫자. 근데 0이라는 숫자는 그냥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숫자가 없을 경우라도 그 자리에 0을 표시를 해 준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지금 0이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죠. 항상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0이란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는 0이 보이지 않죠. 그 이유가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가 보면 자, 사용자 지정 서식에 샵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샵이라는 것은 해당 자릿수의 숫자가 없을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0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입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에는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다. 자, 의미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샵과 0의 구분만 제대로 해주셔도 뭐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부분은 해결이 되니까요. 그 부분만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날짜에도 이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제 날짜 데이터 형식 하이픈으로 연월 1월을 구분해서 나타낸 날짜 서식인데요. 자, 여기도 우리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우리가 MMM이라고 해 봅시다. MMM이라고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월 단위에 대해서 자, March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약으로 하나 더 적어 주면 풀 네임으로 이제 March 이렇게 다 나타내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줄이게 되면 그 앞에 세 글자 우리가 흔히 그 달력에 보면 이렇게 약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도 마찬가지입니다. 1은 day니까 d죠. 이렇게 네 글자를 다 입력을 하게 되면 Friday가 다 나타나지만 하나만 하게 되면 앞에 이제 약어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조건에 부합할 때 우리가 사용자가 지정한 서식을 그 반환해 준다, 표현해 준다 그러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곳을 이렇게 그 블록으로 범위 설정을 하신 다음에 홈 탭에 보면 이렇게 스타일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이라는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이 부분을 지정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규칙 관리라는 부분에서 지정을 해주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현재 선택 영역에 대해서
새로운 규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값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을 지정한다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것에 대한 규칙으로 두 가지 색조, 이 색조와 이 색조를 선택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줘라 라고 하게 되면 확인을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고요. 확인 적용 이렇게 눌러서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그 최소값부터 자 최소값 가장 진한 색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 옅은 색까지 최대값 옅은 색까지 이렇게 셀의 조건에 맞는 서식이 적용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규칙이라든지 혹은 수식을 적용해서 그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부 서식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셀 서식에 적용한 것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개 규칙이 모두 만족이 된다면 규칙이 모두 적용이 되겠죠. 그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지정한 그 순서에 맞는 규칙이 먼저 당연히 또 지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 그 규칙을 사용할 때는 등호를 사용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직접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만 한번 봐두시면 돼요.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그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한번 실습만 해보면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